안녕하세요, 거주씨입니다. 오늘도 표현 하나 익히죠? 충동을 느끼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충동을 느끼다. 이런 거는 feel the urge입니다. urge. 어떤 욕구, 충동. feel the urge. 어디, 어디에? to.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어디에, 뭐뭐 막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인데, 나이 먹으니까 이런 에너지도 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뭔가 좌충우돌 이렇게 하는 거좀 많이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자, 독특한 책을 보면 늘 수집 욕구가 생겼습니다.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독특한 책을 다 수집하고 싶은 거죠. 이걸 영어로 feel the urge를 넣어서 whenever I saw a unique book, I felt the urge to collect it. 그것을 수집하고 싶은 충동이 느꼈습니다. 충동을 느꼈습니다라고 할 때, I felt the urge to collect it. 그죠? Whenever I saw a unique book. 뭔가를, 독특한 책을 볼 때마다 그런 욕구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표현. 나는 가끔씩 소리 내서 노래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Sometimes I feel the urge to sing it, sing out loud. 그죠? 소리를 내서 노래를 하는 거, sing out loud, sing out loud. Sometimes I feel the urge to sing out loud. 소리 내서 노래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마지막 표현.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군것질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가 많다. 그죠? 이것도 나이 먹으니까 스트레스도 좀덜 받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often feel the urge to snack when I'm stressed out. 자, 군것질 하고 싶다라고 할 때, to snack, to snack. I often feel the urge to snack. 군것질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언제? When I'm stressed out.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할 때, when I am stressed out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뭐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다. 뭐뭐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다라고 할 때, 막 빨리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긴급하게, urgent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feel the urge to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